주말인 토요일 오전까지 동해안과 제주도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에 강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제주 해상은 오전까지, 동해 남부 해상은 밤까지 풍랑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남해 동부 해상에는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아서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상 활동하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대조기는 마무리됐고요. 인천의 해수면이 가장 높을 때는 813cm, 낮을 때는 106cm로 약 700cm의 조차가 나겠습니다. 수온과 파도 정보입니다. 수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황해 19도, 동해 21도, 남해안 23도 정도를 보이겠고요. 물결은 어제보다 조금 더 올라오겠습니다. 남해상과 동해상에서 2m를 넘겠고 높을 때는 4m까지 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류 정보입니다. 성모수도에서 저녁 6시 51분에 최강 유속이 나타나겠습니다. 이때 세기는 3.2노트로 전날보다 조금 느리겠습니다. 항만 해양지수는 포항항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동해 남부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토요일 밤까지 앞바다와 먼바다 모두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따라서 경계 단계가 넓게 분포되겠고요. 입출항뿐만 아니라 하역 작업 등 모든 해상 활동하실 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의 바다 정보였습니다.